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쿠, I'm 24/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 자, 2022년에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봐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오비토의 퍼포먼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나 해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팀빈즈에 소속된 오비토의 이번 경연곡은 만라 차이 토치라고 읽던데 영어로 구글 번역에 돌리면 Still a nice guy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구글에서 찾았어요, 신사 같은? 예, 사랑하는 그녀에게 한없이 신사 같은 남자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약간의 그녀를 위해서 뭐 명품도 사다 주고 약간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아시죠? 오비토가, 저는 이 퍼포먼스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신감이 엄청 충만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확실히 좀 더 탄력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원래 오비토가 잘하는 래퍼인 거는 알겠는데, 뭔가 이 랩비엣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진짜 완전히 이제는 내 무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무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오비토가 최종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경연에 오비토랑 위소울의 퍼포먼스가 정말 인상 깊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비토에 이어서 위소울의 리액션 비디오도 곧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오비토의 퍼포먼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리고 저는 좀 놀란 게, 이제 오비토의 모습이 약간 소년에서 이제 완전 성인 래퍼의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 오비토가 보여줬던 음악과는 약간 다른 시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오토튠이 있는 싱잉 랩이긴 한데 거의 노래에 가까워요, 이거는. 퓽 퓽 퓽. 완전히 본인 콘서트 같아. 야, 좋아. 빈지 표정이 너무 흐뭇한 거 보이시죠? 저도 그런 게, 되게 확실히 내가 자신감이 있다고 딱 느껴지니까 이제 코치 입장에서도 아, 저건 됐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케이. 저 여기 뭐지? 오비토 뒤에 서 있는 남자들 누군지 알아요? 막 그 C-Chains도 있고 랑엘디도 있고 리키스타도 있었잖아요. 어허.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오비토의 퍼포먼스 중에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좀 하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아는 오비토의 모습은 뭔가 소년 같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는 래퍼인 거는 맞는데, 못 봤던 영역일 수도 있어요. 좀 뭔가 좀 터프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음악에서. 오케이. 뭔가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트렌디한 힙합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약간 그런 곡이야. 에이. 되게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는 이 퍼포먼스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먹힌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오티디갱. 오티디갱이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가 새로 만든 크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오비토는 오션맵의 멤버로 알고 있는데, 그쵸?
가장 트렌디한 무대였다. 트렌디했어요. 오, 목걸이를 맞췄어. 오. 오. 이게 멋있다. 퍼포먼스 막판에 자신이 만든 크루를 얘기하면서 딱 팬던트를 딱 들어보이는 장면 있죠. 야, 이거 노렸네, 이거. 오. 뒤에 하이맨으로 다 도와주네. 멋있는데? 오. 목걸이를 보여줬어. 멋있다. 오. 그 장면 생각나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카니 웨스트가 콘서트장에서 정식으로 로카펠러 레코드의 멤버가 됐다는 거를 그 인증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때 제이지랑 공동사장이었던 댐댓이랑 두 명이 가서 카니 웨스트한테 로카펠러 목걸이를 딱 걸어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펜던트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카니 웨스트가 프로듀서이긴 하지만 래퍼로서 이제 계약하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는 건데 약간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 됐어요. 깜짝 서프라이즈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특히 래퍼들이 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뭐 이 친구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로 이제 뭐 펜던트 목걸이를 딱 증정하는 수여식 같은 걸 하기도 한다라든가. 우리가 이런 OTD 갱이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행보를 잘 봐 하는 의미로 딱 이렇게 펜던트를 딱 꺼내 보이는 거 있죠. 어, 이거 멋있지. 게다가 리얼 다이아몬드면 더 뭐 힙합이지 뭐. 사실 이 퍼포먼스가 오비토 이번 퍼포먼스의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크루를 출범을 한 게 맞는 거 같죠. 뭐 랑엘디, 리키스타, 뭐 C체인스 이런 래퍼들이 함께하는. 그러면 오비토는 오션마비랑 OTD 갱이랑 겸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차이는 오비토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퍼포먼스였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